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점점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숲을 보고요. 그다음에 각각 하나씩 나무를 보면서 지금 들어가는 중이에요. 머릿속에 스키마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표로 만든다 그랬죠. 표. 그래서 테이블로 구성한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나오는 학번, 이름, 학과, 학년, 얘네들을 우리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네 표를 우리 릴레이션 혹은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각의 하나의 레코드들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튜플이라고 해요. 튜플. 행들을. 열들을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학년이라고 하는 혹은 학과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학번이라고 하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메인, 영역 범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속성이 가질 수 있는 영역 범위 이거를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행을 의미하고요. 뭐 파일 구조에서는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행의 개수 얘네를 우리가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속성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자, 속성은 열이라고 하고요. 얘네를 보통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레코드의 속성, 레코드의 개수는 튜플, 그리고 위엔, 자, 우리 튜플의 개수는 뭐라 그랬어요? 카디널리티. 그럼 속성의 개수는요? 속성의 개수는 디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출제되어 두개 구분하세요.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으로 의미하고요.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하나의 어트리뷰트가 추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에요. 원자값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규형을 통해 가지고 원자값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릴레이션의 특징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우선은 튜플의 유일성. 튜플이라는 게 뭐야? 하나의 행이죠? 행은 다 달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표에서 만약에 뭐 학생에 대한 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1번이 2번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튜플의 무순서성. 순서는 의미가 없어. 정렬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학번으로 정렬을 해놨어. 그러다가 시험을 봤어요. 수학 성적에 오름차순 정렬해버려. 순서 섞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속성의 원자성. 속성은 항상 원자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의 무순서성. 속성 아무 의미 없어. 학과하고 학년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순서가. 그지? 학년이 앞으로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죠? 학과가 뒤로 가도 문제가 될건 없잖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 아주 중요한 토픽들인데요. 자, 키의 종류라는 애가 나옵니다. 자, 키라는 거는 바로 이 테이블에서 기준이 되는 애를 우리가 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는 키가 누가 될까요? 바로 학번이라는 애가 키가 됩니다. 네, 근데 그 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슈퍼키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이 표에서는 학번 하나를 가지고 얘네 각각 식별해낼 수 있죠. 그즉2008 0101 하면 얘는 김초선이고 비서학과고 1학년이에요. 이걸 식별해낸다고 그래요. 자, 학번 가지고만 얘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 슈퍼키라는 건 뭐냐면 이 식별해낼 수 있는 애들이 얘 학번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묶어서도 할수 있어요. 학번하고 이름. 즉2008 0101이네 김초선이네. 얘가 얘네를 뒤에 있는 애를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그지? 혹은 학번하고 학과까지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름하고 학과하고 학년까지 같이 묶는다든지. 근데 이건 약간 문제가 있어.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번은 다르지만 한 반에 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지? 학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어. 중복되면 안 돼요. 즉 여기에 있는 테이블에서 각각 레코드들, 각각의 튜플들을 식별해낼 수 있게, 구분해낼 수 있게 하는 애가 바로 키가 되는 거고, 걔네의 속성들의 전체 집합, 얘네를 슈퍼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학번 하나 가지고도 되죠? 또 여기 표에서는 이름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선에서 이름 가지고는 식별해낼 수가 없어. 왜?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를 두 개로 묶어. 혹은 학번 이름 세 개로 묶어. 네 개로 묶어. 얘네 각각의 속성의 집합들을 슈퍼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후보키라는 애인데, 이 슈퍼키를 모아놨잖아? 맨 처음에는 학번 하나, 두 번째는 학번하고, 이름하고 묶은 거. 자, 세 번째는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과하고 묶은 거. 네 번째는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과하고, 학년까지 묶은 거.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얘네들을 우리 후보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슈퍼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뭐냐면 최소성을 만족해야 돼요. 최소성. 즉 얘네가 지금 얘는 속성이 하나면 되잖아요. 얘는 두 개여야 되지? 최소하지 않아.
그지? 얘는 세 개여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속성의 개수가 최소성에 만족하지 않아요. 가장 최소성에 만족하는 애는 뭐야? 이거 하나.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합방밖에 없는데 여기에 주민번호가 하나 들어간다. 응? 이렇게 주민번호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학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민번호 이렇게 얘네 두 개 다 뭐야? 필드 속성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아, 뭐예요? 네, 최소성을 둘 다 만족하는 거죠. 얘네가 바로 후보키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응? 내가 만약에 학생 관리 프로그램에서 검색하는 기준은 보통 뭘로 검색하나요? 학번으로 검색하죠? 주민번호 안 써요. 요즘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뭘 쓰면 돼요? 학번. 얘를 딱 꽂아서, 아, 나 얘를 기본키로 쓸 거야. 얘가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즉, 기본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슈퍼키, 집합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중에서 후보키를 만들어요. 두 개만. 됐어요? 자,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쓰기 편한 애를 하나 골라요. 걔가 바로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자, 대체키는 뭐냐면, 이 후보키 중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기본키가 됐죠? 그럼 얘가 대체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못 쓸 경우에 얘를 쓸 수가 있으니까. 됐죠? 얘네를 우리가 대체키라고 합니다. 자, 외래키는요. 테이블을 두 개 조인할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애예요. 자, 무결성이 나옵니다. 취업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필기구, 실기구 아주 그냥 여기저기 막 나오는 애예요. 외우세요. 자, 개체 무결성은요. 기본키에 대한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은요. 외래키에 대한 참조 조건이에요. 도메인 무결성은 뭐 도메인에 대한 거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개체, 기본키, 참조, 외래키. 그냥 보면 알지 않겠니? 그지? 자, 이게 각각 어떤 건지에 대한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필기에서는 얘네까지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제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얘네 이야기 하려면. 그래서 단순하게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에 대한 거, 참조 무결성은 외래키에 대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개체 무결성이라는 거는 기본키 값이 널 값이거나 중복되면 안 된대요. 널 값이라는 건 비어 있는 걸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중복되면 안 돼요. 참조 무결성은 테이블이 두 개 있을 경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얘가 메인이고 얘가 서브라고 하자고.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만약에 학번이 있어요. 학번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 서브에 5, 6, 7 혹은 공백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기 메인 테이블에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 5, 6, 7이라고 하는 여기에 없는 애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참조 무결성이에요. 자, 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실기에 가서 보시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관계 데이터 연산을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되는 SQL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론입니다. 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언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계 대수라는 애하고 관계 해석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가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언어고요. 얘는 비절차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아, 관계 대수는 대절버스예요.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절버스예요. 이렇게. 자, 어차피 두 개니까 얘는 대절버스니까 나머지 해석은 비절차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관계 해석 같은 경우에는 프리딕트, 캘큘레이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뒤에 보기에 있으니까 뒤에서 문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순수 관계 연산자 종류가 있어요. 크게 이제 뭐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셀렉트, 하나는 프로젝트예요. 자, 얘는 행을 검색하고요. 얘는요, 열을 검색합니다. 열 검색하는 게 아니라 도출되는 값이 그래요. 그래서 시그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얘는 파이로 표현해내요. 얘는 튜플을 구분해내고요. 얘는 속성을 검색해내요. 자, 표현 방법 나중에 실기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시그마하고요. 학과하고 전산과하고 얘는 학생 테이블 표현이에요. 표현 방법이 이렇습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가 전산과인 애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가 전산과인 애 두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시그마니까 레코드들만.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는 파이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속성 리스트로 주어진 속성만 구한대요. 그래서 파이하고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이름을 가지고 온대요.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 이름만 가지고 온대요.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 값도 널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기본 키에 대한 제약 조건. 뭐예요? 개체 무결성. 됐죠? 다음에 2번. 다음 중 설명 중에서 릴레이션 특징. 시험 때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볼게요. 릴레이션 특징. 튜플 서로 다른 것 갚는다 그랬어요. 속성은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되겠죠? 됐어요. 원자값. 하나의 릴레이션의 튜플 순서 의미 없고 속성도 순서가 의미 없고 모든 속성 값은 원자값이어야 된다. 다 맞네요. 자,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에 대해서 모두 옳은 것만 나열하시오. 그랬습니다. 관계 해석은 원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어떻게 유도하는가를 기술하는 뭐예요? 절차적인 언어다. 그랬는데 이게 관계 해석에 대한 설명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관계? 예, 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자, 다음에 관계 해석은 원래 수학의 프리딕킷 해석을 기반을 두고 있다. 맞고요. 관계 대수는 릴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연산 집합의 피연산자가 릴레이션이고 결과도 릴레이션이다. 관계 해석과 관계 대수는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기능 능력면에서 동등하다. 그래서 얘만 빼고 나머지는 맞아요. 그래서 얘네 이게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 얘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수평적이라 그랬어요. 수평적. 시그마래요. 셀렉트네요. 그러면은 파이는요. 그리고 수직적인 거는 프로젝트. 두 가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관계 데이터 연산 계획 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순수관계 연산자고요. 이번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순수관계 연산자가에 포함되겠네요. 자, 그래서 관계 순수관계 연산자 두 번째 이어서 갈게요. 자, 조인은 뭐냐? 공통 속성을 연결을 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요거 뭐야? 리본 모양이죠? 요 기호도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실기 시험에 자주 나왔던 애예요. 그래서 학생하고 학번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학번이 동일한 애들끼리 묶어주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 릴레이션이 있고요, 결과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얘네 시험 본 결과가 있어. 여기는 학번하고 학점만 있는데 얘네 두 개를 붙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학번이 같은 애들끼리. 그래서 요놈 붙여서 A. 그죠? 그 다음에 C101, B. 됐죠? C103, C. 그 다음에 뭐야? D101, 신면철 A++. 끝장난다.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조인하는 거야. 자, 카티션 프로덕트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카티션이라는 거는 교차한다. 프로덕트는 곱하기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카티션 프로덕트는 교차해서 곱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얘네 간단합니다. 얘랑 한번 해보고요. 얘랑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얘랑 한번 곱하고 얘랑 한번 곱하고 얘랑 한번 곱하고 얘랑 한번. 이건 총 몇 번이 나오겠어요? 4, 2, 8. 총 8개의 레코드가 나오게 되는 게 카티션 프로덕트예요. 보세요.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카티션 프로덕트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요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요 부분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바로 교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교수. 이거는 이제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정오가 맞춰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박수준하고 여기 뭐야? 한 번은 신면철 박수준, 그 다음에 신면철 박수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교수로 바뀌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얘가 수정이 돼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일반 집합 연산자의 종류. 이번에 합집합, 교집합. 컴퓨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얘는 모두 다 맨 처음에 집합과 명제로부터 시작이 되냅니다. 참 거짓 아니면은 얘네 뭐 모으냐 아니면 공통된 걸 빼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호죠. 얘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교차곱. 그래서 표현 방법하고 각각 기억만 하고 계십시오. 합집합이라는 거는 두 릴레이션의 합집합 모든 걸 하는 거고요. 교집합은 공통된 애들만, 그 다음에 차집합은 앞에 있는 걸 뒤에서 빼주는 거. 간단하게만 정리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SQL을 한번 볼게요. SQL이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DBMS의 3단계 언어 있었죠? 바로 정의어, 그 다음에 조작어, 바로 제어, 얘네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우리가 명령어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SQ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해요. 바로 뭐? 구조, 질의,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약자로 SQL이라고 하고요. 종류에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DDL, 바로 정의어, 조작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define 여기 밑에 써 있구나.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D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테이블을 만들거나 뷰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도메인이나 스키마를 정의할 때 씁니다. 바로 create 바로 생성하다 그런 의미죠. alter는 뭐예요? 얘는 정의를 변경할 때 쓰고요. drop은 삭제할 때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외우세요. 그래서 크립툼은 문법 구조가 쭉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실기에 이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필기에도 요즘에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크립트 테이블 이름 정의하게 되고요. 여기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크립트 테이블, 기본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 이름 쭉 나열하게 돼요. 열 이름 만들어줄 열 이름을 쭉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키 여기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해가지고 열 이름 리스트 쭉 주고 외래 키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참조되는 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딜리트라든지 업데이트 체크 각각의 조건을 연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이어서 쭉 연결이 되고요. 뭐 프리머리 키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구조를 갖는다. 크리에이트 문은 이런 구조를 갖는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알터 문은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터 문 내에서 만약에 내가 속성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add고요. 안에 있는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알터. 그다음에 해당하는 속성을 제거하고 싶다 그럼 drop을 쓰면 돼요. 됐죠?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는 게 아니라 테이블 자체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삭제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옵션은 여기 캐스케이드하고 리스트릭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기 시험에도 몇 번 나왔었고 필기에도 가끔 한 번 두 번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캐스케이드는요. 연쇄로 삭제하는 거예요. 연쇄 삭제.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다른 거랑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뭐 원래 있는 내 코드를 지우면 뒤에 있는 연결되는 것도 다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릭트를 옵션을 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참조 중이면은 삭제가 수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연쇄 작용 얘는 연쇄 작용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붙어 있을 때는 얘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뒤에 있는 것도 같이 지워져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지우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다 문제를 내용을 본 것 같고 문제도 마지막으로 풀어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들, 즉 테이블, 뷰, 인덱스들에 대한 구조인 스키마를 정의한다. 그리고 또 삭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데이터 정의어가 되겠죠. 그죠? 간단하잖아. 다음과 같은 일련의 권한 부여의 SQL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을 그랬습니다. 자, DBA가 누구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요? 그랜트 했어요. 그랜트는 뭐냐면은요, 권한을 실행해주는 거예요. 권한을 지정해주는 걸 우리 그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랜트 이렇게 주고요. select on 이랬어요. 이제 select라는 건 우리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쪽에 없고 바로 다음 장에 얘가 나오는데요. 미리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grant select on student가 to 뭐예요? user 1에다가 with grant 옵션을 준 거예요. 뭐냐? DBA가요. user 1에다가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뭐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됐죠? 그리고 grant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얘도 다른 애한테 이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u1이요. user1이 다시 grant select on 해가지고요. 뭐야? user2한테 또 검색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DBA가요. 리보크 해버렸어요. 얘는 권한을 해제하는 겁니다. 권한을 해제했어요. select on 검색할 수 있는 거는 student 테이블을 user1에게서 그리고 cascade 이렇게 했어요. cascade는 연쇄작용이라 그랬죠? 결국은 u1에 의해서 u2가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u1의 권한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u1, u2 모두 다 권한이 없어지겠죠. 캐스케이드 줬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grant라든지 리보크 얘네는요. 제어에 해당하고요. 바로 뒤에 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U1은 스튜던트에 대한 검색 권한이 없다. 이 결과로 부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우선 맞죠? DBA는 스튜던트에 대한 검색 권한이 있다. 당연히 있는 거죠? U2는 스튜던트에 대한 검색 권한이 없죠. 지금 왜? 캐스케이드로 해가지고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캐스케이드에 대한 거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DDL에 해당하는 명령어, SQL 명령어, DDL에는 어떤 명령어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 만들어주는 create,
그 다음에 변경하는 알터, 삭제하는 드롭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DDL, DML, DCL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색과 다른 것. Create. 얘는 뭐예요? DDL이고요. 나머지는 DML이 됩니다. 그래서 DML에 대한 것은 바로 뒤에 장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